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시인 임경희입니다. 모든 만산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붉게 옷을 갈아입는 이 가을에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땅 풍계에서 소백 사냐 내리는 가을의 가곡의 선율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연주를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서울 우리 예술 가곡 협회 여러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가곡을 사랑하며 보급하는 데 민족성이 강한 예술인들입니다. 이런 분들로 구성된 순수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그 단체가 잘 굴러가려면 그 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자가 필요하죠. 우리 서울예가의 리더이신 이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에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두 가지 카리스마를 다 가지고 계시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자로 평생을 살아오신 회장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회자 멘트가 길면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머리를 조금 썼습니다.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장님 인사 말씀과 오늘 소개해 드릴 내빈 여러분들을 직접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회장님이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원 이경숙 선생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